아니요, 대답하십니다. 지금 검사의실은 5층 EX1 처음 도전할 건데요. 이제 횟수가 0이죠. 네, 참고로 트라이는 안 했는데 네, 1층에서 한번 더 왔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파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라스, 이비, 타이터스, 피오르, 라이오넬, 지크리트, 엘리자, 올베릭 있고요. 일단은 이데아랑 이제 코오렌도 있는데 둘 다 이제 4.5성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코오렌은 일각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성도에는 받으려 했는데 전 악세사리 꼭 얻고 싶어서 아마 패싱하고 다음 주에 한번 얻어볼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키렌을 데리고 가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올베릭이 방어하니까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구성해봤고 일단 라이오넬하고 엘리자가 각각 힐하고 방각 그리고 속성 단일 지정 3연속에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흉악합니다. 그냥 이거를 브레이크 해야 얘를 브레이크 할 수 있어요. 아주 흉악합니다 그냥. 근데 풍신백이나 이제 예, 그래비티랑 이제 나머 뭐 풍신백이랑 이 질풍실내 이 두 개는 문제가 랜덤입니다. 타격이. 그래서 걔 킹 받습니다. 예. 타격 횟수는 많은데 킹 받아서 그거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티키렌 쓰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스펙이 얘네보단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마 티키렌 넣는다고 하면 올베릭을 빼고 넣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올베릭하고 피오르 쪽이 속성 공격이 이제 완전 꽝이라 저는 루비 한 개만 쓰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원택 깨면 좋겠는데요. 아, 5층 루비 써서 가야죠. 약속이니까 가봅시다. 이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이런 개똥 같은 이거 씨. 이 권력을 부여한 자 2, 3장에 나오는 서커스처럼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때려 맞춰야 돼요. 랜덤 게임이죠. 근데 이제 요것 중에서 맞춰야 되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이제 3타겟인 거 다 쓰고 그냥 반각 하나만 이게 그러니까 히오로만 반각 걸고 나머지는 속성 다 쓸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재수 없는 경우는 번개랑 바람이면 내가 좀 조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 브레이크 될 수 있게끔 조절할 겁니다. 진짜 번개 바람이면 뭐 조진 거죠, 뭐 인생.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번개 바람이면 뭐 이거는 뭐 거의 초반에 날려먹고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거 이 아니면 이제 저는 반각은 온전히 30% 걸고 개꿀 빠는 거죠. 나이스! 아무 브레이크면 아 좋아요. 첫 번째 약점. 예, 빙결하고 어둠이었네요. 역시 대직파. 예, 75%의 확률에 당첨됐다. 좋아요. 아, 물방 상승 개 킴 받네요. 근데 얘 2, 3, 2, 1 뭐예요, 이거? 뭐야, 개 무섭게 시리? 뭔데? 왜 3, 2, 1 하는데? 라스가 이게 랜덤이어서 개 킴 받긴 하거든요? 일단 무서우니까 전. 얘를 그냥 강제 공격을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지금 안 봤습니다. 저 아직 안 봤어요. 뭔지 모릅니다. 저 뭐야 저거? 기모 오는 거라고요? 씨가 뭐 피카츄야? 어? 너망 아닙니까? 다음 턴에 바로 브레이크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을 주거든요. 3연점 쓰자. 아니다. 3연첨 쓰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될 거예요. 가겠습니다. 평타 쓰는 거예요. 산냉강. 지금 물방 하락이 3턴입니까? 아, 딜 개세네. 와, 씨 라이온을 뒤졌어. 와, 와 이거 올베릭을 처음부터 썼어야 되는구나. 좀 조진 거 같은데 이거? 거의 조지 와싱턴인데 이거? 어떡해요? 와, 씨 이거. 일단 라스는 이거 바로 깎을 준비하고요. 와 이거 와 이거 라이오넬 와 3100딜? 오씨 꺾이는데 이거? 이제는 예, 진 인사 대천명 예, 하늘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25%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둠하고 빛 10 없잖아? 아 있네. 이거에 걸려야 돼요. 랜덤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안 걸리면 조지는 거다.
지린사 대천명 과연 어? 침이 왕이 될 상인가? 안되면 조지는거고. 아 그냥 대장 때려야 된다고요? 아니 일단은 실각은 해요. 일단은 야 이거 걸렸냐? 아니 나 못봤어요. 어 위크 빛이네요? 오! 야 운 개좋아.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일단 때립시다. 오, 운은 야 25% 걸렸어! 본인도 놀랬습니다. 25% 당첨! 그때 조진 것 같다! 시간 끝! 야 깨나? 간다 진열검! 반각 40% 남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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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 번만 더 실각하면 이기겠는데? 야 너 나와봐. 아싸 몸빵! 일단 몸빵 걸고요. 일단 4연타 날리고요. 일단 4연타인데 일단 부스트 이런 거 쓰겠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킹김한데? 야 너 평타 쳐. 아니야. 너 부스팅 1만 해, 1만. 궁극기 쓰려고 합니다. 야, 이 바뀔 거지, 너. 바뀔 거거든요? 분명히? 약점 바꿀 거거든? 일단 이거, 풍신배기. 운빨에 맞춰보겠습니다. 번개, 전기 올려라. 차라리. 얘 막힐 거 같아. 안 되겠다. 야. 내 운을 여기다 걸겠어. 이번에 어차피 저거 될 거 아니야. 예, 브레이크 걸자 그냥. 아 이거 4연창 해야 되나? 브레이크 지금 걸어야 된다고요? 진심? 그러니까 지금 돼요 이게? 나 한다? 몰라 지금. 지금 그냥 해봐. 지금 최대한 약점 깎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나 진짜 최대한 깎았다. 지금 진짜 거의 그냥 씨 랜드마크 건설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얘기는 극딜하면서 깎자 그냥. 이러면 되잖아. 아 어차피 딜을 조금이라도 깎게 그냥. 알바노 하면서. 이것도 이거. 어, 얘는 안 되겠다. 만화 아껴야겠다. 최연창. 가봅시다. 최대한 깎습니다. 야씨! 아 내가 맞잖아! 아 왜 그러세요? 내가 맞았잖아! 아 진짜 씨! 느낌이 그렇더라고. 아 진짜. 그래도 아직 가능성 있어요. 아니 난 느낌이 이게 딱 걸 것 같더라고. 에이, 날렸네. 괜찮습니다. 에잇! 진짜. 해봅시다. 쏘리! 빠른 사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나도 뭐 그냥 느낌인 거지 막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한 거라. 일단 이거 약점 확인하고 천천히 깎겠습니다. 두 번 때리니까 아 이거 물방 날렸네 이거. 아니야 잠깐만. 그냥 때리면 안 되나? 아 안 될 것 같아. 저 이가 무서워. 아 저 이 때문에 지금 난리 났는데 이거. 그냥 저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저도 한 턴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반반 나눈 거였어요. 예. 근데 뭐 저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막판으로 치고 예, 저 그냥 때리겠습니다. 실도 안 깔래요. 지금 까도 늦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깎잖아. 두 번만에 깎고 얘를 쳐야 돼. 두 번만에 얘를 깎고 얘를 실드 깎기로 하고 다음 턴에 실드 깎기 하면 살아요. 일단 해봅시다 그럼. 가능성을 넓혀보고 일단은 뭐 얘네 둘에서 끝나야 돼. 잠시만 머리 좀 쓸게요. 바람 번개. 야 바람 번개 안 떴잖아. 지금 도박합시다 도박.
턴수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돼. 일단 풍신바람은 쓰고. 얘는 1 때문에 안 되고. 다섯 개니까. 어, 앞으로. 아, 이게 다 애매한데. 어둠, 빛, 바람. 바람은 에바고. 여기 진짜 확률로 걸어야 돼. 지금 랜덤 게임이야 이거. 아, 뭐라도 하나 걸렸으면 지금 괜찮은데. 아씨, 돌겠네 진짜. 도박해야 돼요 지금. 얘를 안 깎으면 좆됩니다. 한 번이라도 깎아야 되는데. 얘가 큰 의미가 없네. 문제가. 아씨, 잘못 눌렀어. 아, 조졌네 이거. 씨. 아, 조졌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피곤한가 봐. 어, 잠깐만. 아까 뭐에 걸린 거야? 어둠이었네. 어둠 얼음인가 보네. 아, 이건 글렀습니다. 얼음이면 답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얼음이면은 답이 없어요. 얼음이 없어 가지고 어둠으로만 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깔려면 이제 얘랑 피오르를 까야 되는데 피오르가 맞아 죽으면 끝이고.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뭐 끝까지. 네, 포기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아, 얘가 먼저 치면 안 되잖아 근데. 에헤이씨. 회복을 하지 말까? 방법은 얘가 이거 막는 것도 있거든요? 천천히 갑시다. 그러니까 어둠 빛은 아니야. 어둠 빛이었으면 브레이크 됐어야 되고. 네, 어둠. 아, 이거 라이오넬이 죽어서 문제네. 라이오넬 피통 채워서 와야겠네요. 네, 라이오넬 피통을 한 4천까지 끌어올려서. 네. 방어를 아무리 올려도 답이 없네. 그냥 피통을 늘려야겠네. 방어 꽤 올렸거든요? 그냥 씨 올베릭 잘 써야겠어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단타만 있어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람 약점이 애매하네. 라스가 진짜 개똥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게 걸리는데. 몰라. 그냥 꼴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이길 수 있어. 한 번 더 바람해 그냥. 어둠 됐고. 안 되잖아. 얼음이 필요해. 저 얼음하고 이거 걸린 거야. 와, 살았어. 야, 뭐야? 또 맞았어. 살았는데? 야, 잘하면 깨겠는데 이거? 자, 이거 브레이크 걸면 안까 걸려요. 야, 됐다. 살았다. 별로 안 아픈데? 야, 올베릭이 짜이구만. 포기했는데?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헤딩으로 하니까 그 로망은 있다. 졸라 재밌다. 아, 미안합니다. 비속어로 썼네. 재밌는 거 어떡해. 이히? 아, 근데 라스가 고자야. 아, 미안합니다. 너무 선정적인 말을 했네요. 선정이 누구 딸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친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어쩌라고? 자, 이렇게 해서 치면 3타. 어, 다음 턴에 되겠다. 근데 얘가 먼저 때리면 안 돼. 얘가 좀 늦게 때려야 돼. 아, 근데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도박이거든? 얘 올베릭 일단 아직 보호가 남았나? 일단 가봅시다. 브레이크 걸렸고. 얼음 씨 제일. 우와! 살았어! 야, 살았어! 영차! 제발 죽이지 마세요! 라스는 안 돼! 잠깐만, 라스 왔는데 그 씨 A2로 죽... A2가 아니고 EB야. EB가 메인 딜러인데, 어? 너무한 거 아니오? 다시 그냥, 어?
한도 이거 없구만. 진짜. 하. 다음 턴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1에 걸렸어요. 좀 빡세요. 일단 라운드로 반딱 충분해. 이런 자! 아 씨발 됐다! 피오르! 멍청한 새끼! 얘 속도를 생각 못했어. 얘 느리는 중. 각오가 이나. 노린 거야. 지금 불안해. 와가 켄와 마모루 베키 모노노 타메니 기가이오 아타에테 야루. 굉장하죠. 기대 이크소. 아 이거 설마 여기서 약점 되면 조지르는 거거든요. 안 건다. 하. 그래도 도나. 이거. 나는 이거는 미워하거라. 걔 환장 똥꼬 소리겠다. 깼다! 깬 거 같아! 깬 거 같아! 입이 왜 죽었냐! 이거 깼어, 깼어. 깼어, 깼어. 왜 깼냐? 나한테는 올베리기 성님이 계십니다. 데미지 감소 60%입니다. 넌 뒤졌다, 이제. 딱 대. 딱 대! 오우씨 얘 딜이 없는데? 아 몰라 그냥 지금 이제 무작정 딜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때려야 돼요. 변화하든 말든. 예 방어 시스템 하든 말든. 뭐야 그냥 때릴걸. 에이씨 저 나쁜놈 새끼. 이 자식이 페이크를 넣어? 우리 올베릭 성님 이제 반각을 걸어야 돼요. 반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얘보다는 얘도 일단 그냥 딜을 넣어야겠네요. 야 너 그냥 풀 부쉈어. 없어! 그냥 쳐 그냥. 어? 너 이거 바람 공격할 라스 진짜 개불쌍하네 얘네들. 야 몰라 그냥 가. 평타로 쳐. 처절하다. 죽어주세요! 오 씨발 안돼! 와이씨 이게요? 야 앞으로 3턴 남았대! 나와주세요! 올베리 성님! 개 처절하다 진짜 이게 뭔 개 똥꼬쇼야 이게. 야 덤벼 내 마지막 만화다. 어? 회복 그딴 거 없어. 안해 방어다! 야 왜 방어 안해요? 아저씨 왜 방어 안해요? 풀북 아니어서 그래? 궁극기 맞아 죽으세요! 개 처절하네. 우와 이거 뭐에 맞은 거야. 간다. 자 간다. 야 이게 뭔 똥꼬쇼야 이게. 죽어 임마. 깼다. 우! 헤딩으로 깼어. 캥 이걸 깨네! 어, 힘들어 뒤질 것 같네 그냥. 어우 어우씨 어떻게 깼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75%가 두 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산 겁니다. 마지막에 이 망할 놈의 얼음 어둠인데 라이오넬이 뒤져버리면서 극한의 상황이 왔고 이길 각이었는데 이비가 뒤져서 황천길 갈 뻔했지만 예 어떻게 이겼지? 나중에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네요. 좀 졸려가지고 뇌가 안 돌아갑니다. 방송을 지금 몇 시간 짜는 거예요 지금? 보여요 이거? 3시간 38분 짜고 있어. 오우씨 토할 것 같아. 양꾼은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하고 라이오넬도 심심하니까 다시 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좋네 이거. 근데 이비에다가 이거 딱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악셀은 사겠습니다. 이 낭꾸는 사지. 와 컴플리트 컴플리트 처절하게 깼습니다. 근데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야 이거 봐봐요.
이게 이비한테 주거나 이거 이거를 에이처한테 주는 상상해봐요. 아주 그냥 뽕에 찹니다 그냥. 어? 아주 그냥 멜랑꼴랑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 구스구스처럼 어? 깨긴 깼네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라이온을 주는 게 이제 거식이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깼네요. 아 진짜 간만에 다크소울 하는 줄 알았어. 털 뻔했어. 자 티키렌 예, 마지막으로 시상식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백전 연마검 안 사냐고요? 안 삽니다. 알바농! 예, 뭐 영재 송도인? 뇌검장의 성인? 이거 진짜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뭐냐 이데아랑 이제 코오랜드 올려줘야 되는데 알바농 예. 저 티켓도 사야 되는데 뭐 나중에 층수도 늘어나면 지금 산 게 손해일 수 있긴 해요. 근데 몰라 어? 몰라 낭만 어? 낭만이지 뭐 당신 뭐 나중에 가면은 연걸 산 사람 다 바보래요. 진짜 7층까지만 열려도 연걸 지금 산 사람 다 바보됩니다. 근데 나는 샀다. 나는 바보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티키렌 1각 첫주차 클리어 했습니다. 진짜 포기하려고 아유 졌네 그냥 조졌네 이거 이러면서 어? 그런 고비가 세 번 있었어요. 첫 번째 라이오넬 뒤질 때, 두 번째 어? 그 라이오넬 뒤지고 나서 얼음하고 어둠 얼음하고 어둠 약점 나왔을 때 조졌네 이거 이랬거든요. 그 마지막 아 그러고 그리고 플러스 실수로 졸려가지고 그냥 평타 친 거 부스팅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이 뒤졌을 때 아 물리에피 찍을 걸. 물리에피에 풀부 한 번 했으면은 한 네 번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클리어 했습니다. 아 일단 티키랜도 악세가 뭐 바람대기에서는 좋은 편인 것 같아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비 레미는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미가 없... 그쵸. 처음에 라이오넬 죽은 게 거시기였습니다. 거시기가 전시기였다. 오늘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고생한 아이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데아랑 코렌 심지어 각성석 있는 4.5성 어? 얘네가 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현재 있는 애들도 좋아서 했고 일단 올베릭 형님도 캐리했고요. 라이오넬도 할 만큼 했고 엘리자 없었으면 졌고요. 예, 피오르도 솔직히 피오르가 제일 잉여긴 해. 아 그래도 물방 많이 껐어. 라스, 이비, 타이터스는 없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조만 되시고요. 잘 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